좋아! 낭만공장 조금검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부품들은 너 마음대로 해! 나머지는 컨셉대로 간다! 오늘 해볼 컴퓨터는 저소음 컴퓨터 편입니다. 안택의 P10 케이스를 이용해서 진행해볼 겁니다. 지금 보시는 요 안택의 P10이라는 케이스를 이용해서 저소음 컴퓨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간섭이나 중요 사항들을 체크할 거고요. CPU,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메모리 여러분들이 부품들은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단 겉모습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이거 옆면 뚜껑 강화유리 아닙니다. 닫혀요. 안에 안 보여요. 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안택의 P10이라고 치시면은 나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P10 플럭스 안택이라는 제품이고요. 옆면에 강화유리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안쪽에 내부 안 보이고 저소음으로 쓰실 분들은 요걸 따라오시면 되고요. 내부는 알아서 원하시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CPU를 8코어를 가든 6코어를 가든 12코어를 가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쪽에다 쓸 겁니다. 수냉쿨러 같은 경우는 꼭 3열 쓰셔야 됩니다. 360. 요 부분은 꼭 체크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메인보드 규격 ATX, MATX 다 가능하고 그래픽카드도 350까지 가능합니다. 요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래픽카드 길이 상관없습니다. 사고 싶은 거 사세요. 메인보드 사이즈도 상관없습니다. 사고 싶은 거 사세요. 자, 3열 수냉쿨러만 가시면 돼요. 그리고 파워도 200mm면 충분히 닿습니다. 많이들 쓰는 시소닉의 850W가 대략 160mm, 150mm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70mm까지 넘는 파워도 가끔가다 있지만 상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픽카드 사이즈 신경 쓰지 말고 사시면 되고요. 파워도 마찬가지로 사시면 되고요. 메인보드도 상관없이 사시면 되고요. 수냉쿨러만 3열로 쓰시면 돼요. 어차피 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LED가 나오든지 말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3열 수냉쿨러 같은 경우는요, 쌈마이가 DX360이라고 해서 다크플래시 제품 요거 있으니까 요거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비싼 거 쓰실 분들은 크라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3열이라 충분히 오케이예요. 요 케이스를 골랐으니까 안쪽에 파워나 뭐 이것저것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보면은 그게 없어요. 신경 쓸 게 왜? 사이즈가 다 이미 상관이 없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인보드, 파워, 그래픽카드 사이즈 신경 쓰지 말고 사라. 수냉은 3열만 있으면 된다. 비싼 거든 싼 거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사라. 단 공냉쿨러는 이런 저소음 케이스에는 맞지 않습니다. 공냉쿨러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수냉쿨러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추가 쿨러 같은 경우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요 케이스 보시면은 위에가 보이시나요? 지금 위에가 없죠. 쿨러를 못 달게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막혀 있어요. 조용합니다. 흡음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단에는 어차피 추가 쿨러를 사실 필요가 없고요. 밑에 달리는 요 쿨러는 케이스를 사면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쿨러도 필요가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3열 수냉 쿨러를 사서 여기다가 샌드위치로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열면은 여기도 흡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도 막혀 있고요. 옆면도 막혀 있고요. 아주 깔끔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 부분은 정말로 호환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정말 얘는 깔끔하지 않아요? 내가 안쪽에 어떤 걸 가도 메인보드 사이즈 작은 걸 가든 큰 걸 가든 상관없으니까 들어가면 되고 그래픽카드 사이즈도 35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걸로 가면 되고요. 지금 이 울티메이트라고 하는 이 굉장히 길어요. 160이 넘어가는 파워인데도 불구하고 장착이 잘 돼 있죠. 이것만 봐도 호환성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 단 이 케이스는 옆면이 강화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RGB를 조금이라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냉쿨러도 가시면 안 됩니다. 공냉쿨러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안택 P10 플럭스 케이스를 이용해서 저소음 케이스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요 케이스를 가시고 3열 수냉쿨러를 가시고 나머지는 원하시는 걸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에를 구성하고 수냉 3열하고 좋게 있으면 간다면은 나만의 저소음 컴퓨터 끝!
깔끔하죠? 오늘은 안택의 PC 플럭스라는 저소음 케이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잘 나올 건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서 간섭이 생기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봤고요. 혹시라도 케이스들 해보고 싶은 케이스들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 컨텐츠 쭉쭉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조근이었고요. 혹시라도 조립 컴퓨터 관련 견적 문의나 구매 문의가 있으시다면요. www.조근컴.co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게 최적의 견적으로 견적부터 구매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근이었어요. 뿅! 확실히 요 케이스가 안에가 안 보입니다. 진짜 조용해요. 그래서 케이스 찝어가지고 진행하는 컨텐츠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뿅!